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드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미사 참례,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사순 제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부처장 겸 성서교육원 부원장 김병진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안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리사이와 세리는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통달하였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기도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멀찍이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로마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핍박하고 부를 축적한 이들로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삶이 옳지 못함을 알고 있었기에 세리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그의 기도에도 거짓은 없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정도의 차이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다는 말씀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바리사이와 세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독서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이 새벽처럼 어김없고 그분께서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는 철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절이 저절로 돌아가고
비가 정기적으로 내리듯 하느님의 구원도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이며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자고 외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그분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며 의로움이 아니라 교만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나타난 바리사이의 모습입니다. 더 넓게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순 시기는 참회와 회개의 시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나는 하느님의 계획을 깊이 숙고하며 그분의 절대적인 자유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부처장 겸 성서교육원 부원장 김병진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